그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그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를 284만이면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쵸? 이게 네. 숫자로 그 이제 어제도 이제 월드컵 경기 있어가지고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치킨을 먹었는데 치킨데이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죠? 그때 이제 284만 대학생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날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그 정도의 네. 닭이 죽는 거죠. 닭이. 그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양계 농가를 좀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뭐 삼겹살 네. 데이도 만들고 맞습니다. 이런 뭐 치킨 데이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계 농가나 이제 뭐 그 축산업 네. 농가에서는 사실 그 산업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데이를 만들고 이제 소비를 촉진을 하는 거죠. 근데 네. 그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그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에 있어서 사실 284만이면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쵸? 이게 네. 숫자로 인식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제 눈앞에 닭이 한 네. 천 마리만 있어도 네, 네. 이게 시각에 진짜 압도되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284만 명의 그 닭이 죽는 거는 네. 굉장히 진짜 슬프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종이 되게 잔인한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동물권 생각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동물 복지 네.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대형마트만 가더라도 닭고기도 이제 동물 복지로 된 거, 네. 돼지고기도 조금 비싸긴 하지만 동물 복지가 찍힌 그런 이제 상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좀 함정이 있다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네. 제가 동물복지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1년에서 2년 정도 동물복지 육류를 계란이랑 이렇게 네. 먹다 보니까 네. 알게 된 건데 네. 동물복지라고 생각하면 흔히 우리가 복지를 떠올리면 네. 이제 아동복지, 뭐 노인복지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네. 용어가 차용이 됐다고 생각이 하는데 네. 동물복지 제도 자체는 전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네. 이제 동물복지 제도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동물복지에 관련한 법 조항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각 기준들이 있는데 네. 그 기준들이 굉장히 좀 인간에게 많이 맞춰져 있는 게 있어요. 뭐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냄새 이런 기준들이 뭐 일반 산업 노동자들 네. 그 기준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네. 그 뭐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수치가 아예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네. 동물복지 제도인데 그 수치는 인간이랑 똑같거든요. 사실 인간이랑 비인간 동물 간에는 네. 분명히 그걸 느끼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인간의 중심으로 네, 물론 근데 동물복지 제도를 아무리 동물에 맞춰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네. 한계는 있겠죠. 그쵸,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눈에 잘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동물복지 농장 자체가 네. 굉장히 적어요. 5%가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가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복지 자체가 가지는 함정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이게 마케팅의 수단으로 스티커가 네. 찍히면 그쵸, 사람들은 그쵸. 이게 동물에 대해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는 그 육류나 계란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그거는 사람이 육류나 계란을 소비하기 좀 편하게 스티커 하나 면제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붙인 기능을 하지 않나.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매우 부실하게 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거기서 뭐 그치기보다는 아예 뭐 동물복지 육류나 계란을 먹지 않는 그런 방식을 좀 지향을 하면서 뭔가 과도기 단계로서 동물복지 그 상품을 이용하면 좀 순기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물복지 자체가 일단 인간의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동물복지 인증 마크 자체가 이제 마케팅 수단으로 좀 변질되어 가고 있고 네. 거기다가 또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동물을 위한 거냐 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동물권에 대해 나름대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고기를 사는 건데 네. 그거를 소비하면서 좀 자기를 뭔가 면제부 주는 네.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 작용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작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전부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저를 떠올려보면 저도 약간 그렇게 사 먹으면서 네. 아, 윤리적으로 그래도 난 나름 괜찮은 네. 소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면 알수록 이제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 수산시장에 대한 얘기도 좀 인상 깊긴 했는데 네. 일단 그 물고기라는 용어 자체가 일단은 이제 물살이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네. 말씀해 주셨고 또 사실 뭐 우리가 수산시장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뭐 회를 떠준다든지 네. 토막을 쳐준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전부 다 동물 학대고 뭐 동물권 차원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떤 관점인가 이거는? 그 일단 용어를 물살이로 네. 쓰는 이유는 네. 그 물 고기는 사실 네. 물에 사는 고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소나 돼지를 보면서 네. 소고기, 돼지고기 네. 혹은 육고기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쵸. 물살이들은 물고기라고 칭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 물살이라는 용어를 네. 책에는 제가 쓰진 않았는데 네. 제가 이걸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고요. 그 동물권 그 단체와 네. 그리고 저도 책을 쓴 이후에 좀 알게 됐는데 그 작가 한 분이 그렇게 2015년인가 기사에 그렇게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 단어는 참 좋은 단어라고 그쵸? 생각을 네. 해요. 이렇게 대체해서 쓰는 거는 물에서 살 권리가 있는 어떤 존재를 잘 대변한다 이 용어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이제 두 번째로 수산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반 이제 육류를 이야기를 하면 가금류나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도살장이 있어요. 네, 그렇죠. 뭐 닭 같은 경우에는 도개장이라고 네. 하고 근데 사육, 운송, 도살, 가공 그쵸. 이 크게 네 가지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이제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 도살장이 따로 없거든요. 그쵸. 이제 그냥 그 가공하는 네. 데가 도살장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 미디어에서도 그러잖아요. 되게 뭐 낚시해서 바로 잡아먹는 거를 그쵸. 회 떠서 먹는 거를 네. 굉장히 뭔가 신선하고 그쵸. 이게 굉장히 맛있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 돼지나 소를 그렇게 막 맞아요. 바로 앞에서 막 이렇게 목을 쳐서 목을 네. 친다든지 뭐 전기 충격기를 가해서 죽인다든지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살이는 왜 그렇게 다를까? 뭐 작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단순히 물에 살아서 그런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물살이는 소리를 안 지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리를 안 지르니까 시각적으로는 좀 뭔가 그게 잔인해 보일 수 있더라도 그게 계속 먹는 거에 어떤 신선함으로 포장이 되면 네.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산시장에 가면 성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애들도 있고 그런 그 생명의 목을 이렇게 눈도 있고 딱 얼굴이 있는 생명체를 막 목을 치고 바로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교육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비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함부로 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돼지 도살장이나 소 도살장 같은 경우에 가면 네. 소리나 냄새 때문에 네. 진짜 이게 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돼지 소리가 네. 엄청나게 커요. 그 고통을 네. 내뿜는 소리가 엄청난데 네. 진짜 만약에 그렇게 물살이도 그렇게 소리를 낸다고 하면 수산시장에서 바로 목을 이렇게 치거나 그러진 않겠죠. 뭐 도살장이 따로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희는 받아들이는 거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리를 못 낸다는 게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생기네요. 네. 이게 근데 물살이 관련해서는 이제 저도 뭐 어렸을 때 생물 시간인가 그때 이제 듣기로는 뭐
물살이들은 이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상황이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네. 아마 뭐 그때면 한 15년, 네, 10년 그쵸. 정도 됐겠죠. 네. 그 정도 때는 아마 그런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과학계에서는 논문에서 네. 물살이들도 고통을 받는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네, 네, 네. 고통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 명백한 사실이죠. 사실이고 네. 사실 굳이 과학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네, 네. 걔네들을 뭐 네. 찌르거나 고통을 네. 가하면 걔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네, 도망가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망가고 싶은 어떤 이익을 가진 권리라는 거, 그러니까 이익을 가진 존재라는 거, 이거는 사실 좀 뭐 과학으로도 증명됐지만 굳이 과학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인 네. 것 같아요. 그 이제 동물에 대한 얘기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이거에 좀 뭐 반감을 가지신 분들은 네. 야 그럼 식물은 생물 아니냐? 네, 식물은 맞아요. 괜찮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동물이 네. 뭐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 이거는 네.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생명은 사실 식물도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동물이랑 식물을 네.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동물은 움직인다고 해서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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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네. 고통을 일단 느낄 줄 알고 네. 본인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인간 동물이랑 마찬가지로 네네네. 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함께 사는 분들은 네. 같은 고양이 같은 개라도 뭐 산책을 좋아하는 고양이가 있고 아니 산책을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고 네네. 뭐 때로는 쉬기만 좋아하는 잠자기만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고 되게 활동적인 고양이도 있고 네네. 뭐 식생활 같은 뭐 사료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욕구를 기본적으로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차이를 보면 언어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잘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되게 철학적이고 뭔가 그쵸. 용어를 써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은 확고히 있지만 이거를 글로 쓸 때는 명확한 용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최근은 아니고 제가 한 1년 전 정도에 그 임종식 작가라는 분이 네. 동물권 논쟁이라는 책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네네, 저한테. 네네. 그래서 그 선물해준 책을 보니까 네. 그 동물을 자신의 이익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지위를 가졌다. 이런 존재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식물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존재라는 점에서 식물과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뭐 여기서 또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이익을 가진 존재를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함부로 대하는 게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공장식 축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네. 그러면 이제 식물을 마음껏 먹어도 되냐라고 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권 차원에서도 식물을 뭐 마음껏 먹는다? 이것도 좀,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먹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마음껏 막 먹고 폐기, 음식물 쓰레기 해서 막 폐기하고 그러면 결국에 그건 또 다른 동식물에 영향을 그쵸. 주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뭐 생존을 위해서 식물을 먹는 것과 동물을 먹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동물과 식물을 이익을 가진 존재로 구분을 해봤을 때 분명히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굳이 이렇게 언어화하지 않아도 네. 식물과 동물은 직관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식물과 물론 교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동물과의 교감하고 동물이 무언가를 느낀다는 거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구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연결되려면 이제 진짜 촘촘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우리 커피만 보더라도 네. 이게 뭐 커피하고 뭐 인권하고 뭔 상관이냐라고 하지만 그쵸.
들었다 보면은 거기에 제3세계 어린아이들이 노동력 착취 당하고 있고 네. 그 커피를 내가 소비하면은 결국은 내가 거기에 네. 일조하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동물권도 약간 그런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복잡하고 되게 네. 어렵고 모순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내가 채식한다고 혹은 동물권 활동한다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네네. 그게 윤리적으로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책에서도 제가 글 하나 쓴 것 중에 하나가 네. 모순적인 채식주의자가 되는 게 낫다. 뭔가 완벽한 육식주의자. 난 논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네. 돼야지 하고 육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차라리 그거보다는 모순적이더라도 뭔가 지구나 또 다른 타자의 좀 해로운 영향을 덜 끼칠 수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게 좀 우리가 같이 지구에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존재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그러니까 책에서 일단은 그냥 내용만 쭉 읽었을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채식주의를 하자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작가님하고 얘기하고 이런 좀 깊은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채식주의를 하자 뭐 육식을 먹지 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이런 내용들을 알고 그냥 뭐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것 같아요. 그죠? 그쵸. 그래 이런 걸 알고서 이제 육식을 하는 거하고 네.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먹고 있는 거 네. 입고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먹는 거는 너무나도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조금 다방면에 생각을 하고 조금 뭐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많이 먹고 이런 것보다는 적정하게. 네, 그렇죠. 내 삶에 만족을 할 줄 알고 네. 과하지 않게 네. 이런 거에 결국은 인류를 위한 거고 지구를 위한 거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그 어떤 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채식을 한 관심이 있어서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네. 그 채식을 할 때 네. 물론 이제 한꺼번에 완벽하게 급진적으로 막 비건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긴 네,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사람이라는 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저도 그렇죠. 쉽지는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과정과 시간들 오랜 시간들을 거쳐왔는데 그래서 좀 부담을 내려놓고 뭐 네. 나는 주말에만 좀 여유 있을 때 한두 끼 네. 정도 채식을 해야겠다 네. 이렇게 시도해보고 괜찮으면 조금 그 횟수를 늘려가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좀 시도해보는 만약에 시도해볼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동물권에 대해서 하나를 더 얘기를 하면 네. 그 동물권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동물복지에서 복지는 동물에게 복지 뭔가 좀 안 어울린다고 네. 하는데 동물권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네. 동물권이 뭔가 권리라고 했을 때는 네. 우리나라에서 네. 법적인 권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법적인 권리가 사실 동물들한테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치주의에 속한 그쵸. 개체가 아니거든요. 네, 그쵸. 근데 사실 그게 왜 동물권이라고 그러면 왜 동물권이라고 이름을 붙이냐라고 네. 했을 때 인간 사회에 너무나도 동물이 많이 속해 있거든요. 지금은 착취당하고 있고 네. 그래서 동물권이라는 거 법적으로 뭔가 보호받을 수 있고 네. 법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동물권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를 구독자분들이 좀 그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 좀 좋은 단어가 있으면 안 쓸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활동한 결과에 따르면 네. 동물권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그 법적인 어떤 그런 영향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하면 네네. 이 동물권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지만 사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뜻하냐 그럼 동물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동물권리 장전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의 로지라는 닭이 구조가 되면서 동물 권리 장전이라는 어떤 여섯 가지 그 권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여섯 가지 권리 여섯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네요. 다섯 가지 권리가 있는데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 뒤에도 그 다섯 가지가 적혀져 있어요.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동물권이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고통과 착취로부터 구조될 권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농장 동물도 구조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실제로는 우리가 돼지 농장이나 소 농장에서 돼지를 구조하거나 그러면 절도거든요. 절도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절도라는 거는 그게 이제 생명체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재산으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위험에 빠지거나 이러면 그거를 뭐 재산이나 어떤 사물로 인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그런 구조될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보호받는 집 맥락에 따라서 집이 필요할 수 있고 혹은 서식지나 생태계를 가질 권리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법정에서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권리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 뭔가 보호가 되어야 뭔가 그거에 대해 그 폭력이나 혹은 살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동물이 직접 변호를 한다거나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로는 인간에 의해 착취나 학대,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 이거는 뭐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유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권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유가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반려동물이랑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이제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소유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돌본다라는 개념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소유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권리 또는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보호자가 있을 권리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의 권리가 있고요. 뭐 이 내용들은 동물 권리 장전을 치면은 그 다섯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